중용에서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가 있어도, 중용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 대학 강의할 때는 여러분이 날씨가 서늘해서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날씨가 몇십 년 만에 가장 최고로 더울 때거든요. 그래서 때를 잘못 잡았어요. 또한 중용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이제 들을 만한 그런 청중이 많지 않는 것도 하나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좌관 많이 모이고 모이지 않는 것은 상관할 것 없이 정한 시간이니까 오늘부터 중용 직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중용 직지라고 하는 것은 감산대사라고 명나라 때 가장 3대 고승 중의 1인자이신 덕청 감산대사가 지으신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지라고 했죠. 감산대사는 우리나라 선조 때 임진왜란 그 무렵 그 당시에 스님인데, 명나라 세종 가정 25년 10월 12일 날 탄생했습니다. 서기 1546년 병원년에 1546년에 탄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78세를 일기로, 78세, 일기로 명나라 천계 3년, 서기 1623년, 1623년, 돌아가시기도 10월달입니다. 개해년 10월달 열 하룻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용 직지는 그래서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죠. 78세. 78세를 일기로 마쳤는데, 감산대사가 중용 직지는 52세 때 지었습니다. 52세라면 상당한 그러한 그 연륜이 어느 정도 깊어질 때 이것을 지으셨죠. 이분이 감산대사가 11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12살 때부터서 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은 바로 부원사 철인 영영이라는 큰 스님께 경 공부를 했는데 참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크게 깨달아서 도가 아주 높습니다. 29세 때 물 불천론을 증의를 보고 교정 보고 그걸 보다가 그 뜻을 깨닫고 그래서 물 불천론 바로 것이 이제 조론 전체를 그 해석도 했죠. 물 불천론하고 또한 열반 무명론 반야 무지론 부진공론 그런 등등의 해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물은 여러 가지 만물은 천변하지를 않는다. 옮기거나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터득하고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생주야가 수류하게라. 사생주야가 수류하게.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실 때가 29세 때입니다. 벌써 29살 때 도가 참 비상하게 높으신 그런 큰스님이죠. 고승이죠. 30세에 도를 깨닫고 개송을 지으신 것도 있죠. 이건 이제 물 불천론을 증의하시면서 그 도리를 깨닫고서 이 말들은 전부 다 물불천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물이죠. 조법사가 지으신 물불천론이라는 이 논이 있는데 그걸 깨닫고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사생과 주야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죽고 죽고 태나고 하는 생사전대나 사생이나 생사나 같은 말 생사와 주야가 밤낮이 말이에요. 밤되고 낮되고 또 낮되고 밤되고 그것이 뭐와 같냐면 수류하게라.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이거예요. 저분 저 유명한 명필 우리나라의 것이 저 추사대감 수류학이란 말 많이 쓰지요. 원래 감산대사의 말에서 나온 말이요. 뭐 다로 뭐 뭐에 차하고 경하고 뭐 다로 경반에 뭐 수류학이란 말 많이 썼지요. 여기서 나왔죠.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살고 또는 밤되고 낮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소식이다 말이야. 그 도리다 말이야. 금일에 내지 비공 향하라. 오늘날에 이에 콧구멍이 밑으로 향하는 도리를 알겠더라 말이야. 콧구멍이 우로 갔으면 비 오면 비 맞죠.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진 거. 그 도리를 알겠더라 말이야. 비공이란 말은 마음자리를 비공이라도 많이 말합니다. 마음을 콧구멍이라도 해요. 그 콧구멍이 밑으로 향하는 그 도리를 오늘에야 알았다. 그래가지고 조법사 그 물 불천론에 네 가지 설명이 나오죠. 네 가지는 뭐냐면은
큰 태풍이 몰아쳐도 지금 이제 태풍이 불다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몰아치도 산악이 막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해도 항상 고요하고 또 아지랑이가 막 바람에 나붙기도 나붙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부동하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운행을 해도 해와 달이 운행하는 것이 없고 강과 하천이 강물이 계속 흘러가도 바다에 흘러가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승조법사 조법사의 물 불철노는 사구계인데 그 도리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자기 자신이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물 불천이 되거든. 마음 생각이 흐를 때는 물 불천이 될 수가 없죠. 그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중용도 바로 중용의 자리가 불천의 도리라요. 중용의 도리나 물 불천의 원리나 같은 자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중용이라는 그런 말로서 여기서 지금 말한 거죠. 자기가 소변을 보아도 말이죠. 소변이 흘러가잖아요. 배설 할 때. 그러면 내가 강물이 흐르는 거나 똑같은데 소변은 분명히 배설해서 흘러가는데도 흘러가는 것이 없었고 그때 낙엽이 가을이 되어가지고 낙엽이 이렇게 바람에 나붙기는데 분명히 바람에 낙엽이 나붙기는 것을 보고는 있는데 낙엽이 나붙기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또 자기가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면서 몸을 구부렸다 피었다 수그렸다 씻겼다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은 굴신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도 굴신 작용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또 밤되고 낮되고 시간이 분명히 흐르는데 밤되고 낮되는 시간 흐름이 없더라 이거. 그래가지고 물 불천노로 진리를 자기 몸소 체험해서 체득한 분입니다. 마음 생각이 흐르지 않으면 그러한 그 감산대사처럼 그렇게 자기가 실감 아주 직감적으로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참 직감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실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대사는 30에 도를 확철되고 됐는데 그때 이제 말한 것이 그때 계속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용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말한 겁니다.
감산이 감산대사께서 감산이란 말은 오대산입니다. 중국 오대산을 감산이라고도 해요. 중국 오대산 그 산에 인연이 많고 거기에 계시고 그 오대산을 절을 수리했잖아요. 지금 절이 절약됐는데 그 절약된 절이 감산대사가 그때 한번 중수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지금, 지금 절은 보면은 한심해요. 절은 큽니다. 해인사 빼빼돼요. 오대산 현통사에. 그런데 절이 퇴락돼가지고 참 서글픈 그런 감회가 있대요. 가서 보니까 그 오대산이 감산이었네나. 이 감산이라는 호가 감산인데 감산대사 30대 때 도를 깨닫고 지은 겁니다. 별연 일념이 일념에 강심을 하니 별연한 한 생각에 별연이라서 갑자기 눈 뜨는 겁니다. 별안간이란 별자죠. 별안간 그 눈을 뜨는 것을 별연이라고 하는데 별안간 갑자기 눈이 파뜩 도가 열리는 거죠. 그 한 생각에 미친 마음이 다 쉬어버리니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번외, 망상, 잡념, 갈등, 불안, 공포, 쓸데없는 온갖 그 착각을 일으키고 번외장, 소지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강심들이 저절로 쉬게 되니 내외근진이 구통철이라 안과 밖에 근진이 바깥 그 육진과 안에 육근, 육근육진이라요. 육근과 육진 이것이 함께 통찰하더라. 함께 툭 터졌단 말이야. 막힘없이 툭 터진 거죠. 육근은 아시겠죠? 눈, 귀, 코, 혀, 몸, 뜻, 안이 비설진이고 진은 색, 성, 향, 처음 오신 분이 곳곳가다 있을 것 같아서 색성 향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과 접촉하는 촉각과 법 의식의 대상되는 법입니다. 선악 시비 같은 게 다 법이라 해요. 그래서 내외근진에 함께 통찰하더라. 바깥 육진과 안에 육근이 막힘없이 툭 터져 내외명철이 된 거죠. 육조단경의 내외명철처럼 번신 촉파 태어공 하니 몸을 한번 뒤쳐서 몸을 그냥 마치 저 곤두박질해서 어디 껑충 뛰는 것처럼 몸을 뛰어서 몸을 뒤쳐가지고 태어공을 촉파하니 허공도 다 무너져버렸어요. 세계 허공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상 삼나 임기미라 임기 멸이라 멸이로다. 삼나만상을 엿맞추려고 만상이 먼저 놓인 거죠. 만상 삼나가 삼나만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마음대로 하더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제멋대로 일어날 티면 일어나고 사라질 티면 사라지고 삼나만상이 생멸하는 것이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더란 그런 30세의 도를 깨닫고 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용 직진은 구양살이 18년 가셨는데 52세 때 50세에 구양살이를 했잖아요. 50세 구양살이를 해가지고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67세 때 석방이 되었죠. 구양살이를 무려 18년간 했어요. 그 바람에 도가 더 깊어진 거죠. 구양살이는 도교인들이 불사를 많이 했다고 모함해가지고 불사는 그때 명나라 황제의 어머니 태후가 감산대사를 숭배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절 많이 기토로 절을 중수하고 그랬다고 국고를 아주 멋있죠.
탕진했다고 오함을 해가지고 구양살이 18년간을 했습니다. 구양살이 할 때 52살 때 정유년에 중용직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유교인들이 불교에 관심도 갖고 또한 불교에 대해서 깊은 뜻을 모르고 그래서 속세는 주로 유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 학문인 가장 최고봉인 중용을 해석한 것이 중용직지입니다. 대학 중용하지요. 사석 가운데. 대학은 체계적으로 좀 대학이 구체적으로 밑바탕에서부터 위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또한 알기 쉽게 되어 있지만 중용은 비교적 좀 차원 높은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대학같이 그런 체계를 정연하게 이렇게 두고 설명이 안 되고 중용의 도리에만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 그러한 조금 중용은 일반 속가의 세속 선비들은 어렵다고 여기는 경입니다. 중용 자체가. 그래서 중용은 유교에서 가장 최고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중용을 불교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중용을 해석해서 그 성인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중용 직지를 쓰신 거라요. 원래 성인의 학문이라면서 내성 외왕지 학입니다. 안으로는 성인의 도, 성인의 도를 통달하고 밖으로 이제 그 성인의 도를 통달한 힘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정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갈망할 때 부득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 왕천하의 그 도를 실현하는 그러한 것이 외왕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내성 외왕의 도리가 유교나 도교나 가장 최상승 법인데 여기 불교의 고승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세속의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중용직지를 쓰신 거라. 그런데 중용직지를 본다면 불교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했다는 그런 말이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잘 없죠. 그러면서도 불교의 최상승의 진리, 최고의 진리를 그대로 관철해서 밖에 통달한 그 힘에서 중용을 해석했기 때문에 중용은 유교,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이 중용 직지는 그야말로 참 아주 해석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중용 직지는 정자, 주자 그런 분들이 정주의 설명보다도 또한 소동파, 황산곡, 소황, 정주학파, 소황학파 또는 유광학파 그런 분들이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무후무하게 뛰어난 작품이라요. 감산대사가 그 작품을 남긴 것 중에는 장자 해석하고 내칠편 해석하고 노자 또 해석이 있고 대학 그 강목 결의가 있고 다른 도에 춘추 좌전에 대한 또 해석이 있고 중용직지가 있는데 이거 참 중용직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잘 된 책입니다. 정자 주자 주자가 해석한 것은 시중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해석 보면은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어려서 배울 때는 이 책으로 배웠는데 이것도 내가 입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중용 직지는 대학 직지처럼 중용의
깊은 뜻을, 심오한 뜻을 바로 가르쳤다. 직절 명료하게 아주 참 직통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직지인심 하듯이 바로 직지를 했다.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것처럼 바로 가르치는 손가락을 가지고 다리 저거라고 바로 가르친 것. 이렇게 삑 둘러서 가르치면 잘 모르지 않겠어요? 바로 직선으로 직통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해서 직지라고 한 겁니다. 중용 직지 1페이지에 나오죠. 넘겨보세요. 지금은 이제 중용 해석하겠습니다. 명나라 방효사 덕청이 수리라. 명나라 때 고승입니다. 3대 고승 중에 1인자. 3대 고승은 명나라 감산대사하고 연지대사하고 지국대사. 지국대사는 그 전에 대학 직지할 때 했죠. 그 다음 감산대사 다음에는 연지대사 있습니다. 연지대사 작품도 좋은 것 많아요. 죽창수필 유명하지요. 지국대사까지 해서 3대 고승이에요. 감산대사. 이분이 이제 3대 고승입니다. 지국대사는 감산대사의 제자의 제자요. 손자의 제자죠. 연지대사하고 감산대사는 동시대 인물이고 서로 막역지 국가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그렇게 받들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감산대사 문집이 목류집 55권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국대사의 아니 그 지국대사가 아니라 연지대사에게 글을 보낸 게 많이 있어요. 연지대사에게 목류집이 감산대사의 문집인데 이게 55권이나 세상에 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지대사에게 편지 보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산대사는 선에도 정통을 했고 교회도 유불선 삼교 제자벽가에 다 정통했고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금강경 해서 귀신론 해서 팔식기구 해서 유식론 해서 권각경 해서 또 무슨 중용직지 해서 다른 하암경 해석 뭐 해석을 수도 없이 참 언제 구양살이 가시면서 말이죠. 그런 저서를 아주 가장 뛰어난 그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구양살이 했으니까 그런 작품이 나왔지 사실상. 그래서 중용 직지도 굉장히 잘 된 책이라요. 전무후무하다운 나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데요. 중용 직지 감산대사가 해놓은 건 마치 지금까지 나온 책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란지 문제고 불교인의 공자의 가장 제일 충신이 감산대사라고 나는 평하고 싶어요. 이 중용 직지 해놓은 것 보면. 공자의 3천 제자나 70제자나 모든 분들이 공자의 그 도 큰 깊은 도를 감산대사 마치 이렇게 중용 직지에서 해석을 한 그런 해석이 없거든. 그러니까 참 교는 달라도 이 허울은 달라도 유교와 불교라는 그런 외모는 달라도 참으로 천재지하에 천년 후에 이 감산 같은 이가 나와가지고 공자 직위지우 가장 공자를 알아주는 제1인자가 감산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용 해석을 참 잘했어요. 중용은 원래가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었지만은 자사가 지었지만은 공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공자의 그 도를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사가 지으셨죠. 중용이 자사의 술이라 중용을 자사가
지었습니다. 공자의 손자. 그런데 이제 직지는 감산대사가 지금 직지를 쓰셨죠. 지국대사도 중용 직지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감산대사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국대사 내 중용 직지는 아무 말 안 하죠. 지국대사 중용 직지 가지고 강의 거짓말도 안 했고 그것은 말을 별로 안 했는데 그건 극히 작은 양입니다. 비교적 작아. 작고 또 설명이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고 또 진지하지 못하고 대학 직지는 지국대사 것이 낮고 대학에 대한 해석은 중용에 대한 해석은 감산대사 것이 훨씬 나아요. 명나라 방효사 덕청이 지었다. 덕청이라는 것은 이름이라 성은 최씨입니다. 최병덕 장군 하는 그런 최씨, 최백계 하는 최씨요. 성이 최씨고 이름이 덕청이죠. 자가 증인이고 호가 감산이고 방효사라고 하는 것은 방이란 말은 세간을 뜻합니다. 세간 방을 세간을 방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방이란 말은 공간 아니요. 그러니까 방효사니까 출세간의 선비란 말. 이런 뜻이죠. 출세간의 선비 덕청이 지었다는 말 아니요? 이 사자는 선비 사자와 같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 많이 쓰죠. 김여사니 이여사니 그 사자가 이 사자입니다. 내나 김여사 이여사도 내나 신사숙녀하는 그런 사자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효란 말은 속세를 벗어난 출세간의 선비 그러니까 출가사문이라는 뜻이죠. 덕청이 지었다. 그래도 출가 사문 중이란 말도 안 쓰고 방효사라고 쓴 것이 조금 특이하죠. 이게 무난하죠. 그래도 신분을 밝히려고 방효라는 두 글자를 쓴 거예요. 이자 쓴 것보다는 이자 쓴 게 더 낫잖아요. 더 무난 거잖아요. 자기가 뭐 선비사자 쓴 것보다는 선비사자하고 통하기는 통하도 이자 쓴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덕청은 이름이라요.